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규제혁신성과와 과제 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세계에서 유례 없이 최단 기간에 최다 적용 사례를 적용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해온 규제 혁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럼 이어서 유영민 장관의 축사를 들어보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가 초기에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고 신청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거쳐서 속도감 있게 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규제 문제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문턱도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지 않겠냐.